얍! 욧! 훗! 친구들 안녕! 케빈이에요! 오늘은 케빈이 정말 많은 풍선을 준비했는데 이 풍선을 가지고 재미난 허당 실험을 해볼 거예요.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. 고고! 와우! 첫 번째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은 바로 압정과 풍선이에요. 압정이 이렇게 부풀어 있는 풍선을 대면 어떻게 될까요? 터질까요? 안 터질까요? 케빈은 안 터진다의 한 표는 아니고 당연히 터지겠죠. 일단 케빈이 한번 보여줄게요. 진짜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. 자, 압정을 하나 꺼낸 상태에서 잠시만 생각해보니까 케빈이 풍선을 터뜨린 게 너무 좋지는 않아요. 지금도 잘 봐요. 하나, 둘, 셋! 오호! 이렇게 풍선이 터지게 돼요. 하지만 이 압정이 여러 개 있을 때는 풍선을 눌러도 터지지 않는데요. 바로 한번 실험을 시작해볼게요. 먼저 압정을 이렇게 많은 압정을 이렇게 똑바로 세워볼게요. 오, 맞다, 친구들! 이 압정은 정말 뾰족하고 찔리면 아프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. 압정은 항상 부모님과 같이 사용하는 걸로 친구들 케빈하고 약속. 자, 이렇게 압정을 여러 개 눈 다음에 다시 한번 케빈이 풍선을 한번 눌러볼게요. 이번에도 터질지 안 터질지 친구들 눈 크게 뜨고 봐요. 하나, 둘, 셋! 오! 지금 봤어요? 터지진 않아요! 친구들, 그래서 케빈이 준비했어요! 바로 케빈이 좋아하는 이 터닝메카드 멀티캐리어인데 이 풍선 위에 이 멀티캐리어를 올려볼게요. 자, 케빈이 일단 올려놓고 조금씩 힘을 풀어볼게요. 자, 하나, 둘, 셋! 지금도 봤나요? 안 터졌어요! 오! 이 정도의 힘을 넣는데도 풍선이 터지지가 않아요. 바로 두 번째 실험을 시작해볼게요. 두 번째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은 첫 번째, 후잇! 짠! 풍선과 꽃챙이에요. 친구들, 케빈이 예전에 지퍼백에 물을 채운 다음에 연필을 꽂아봤었죠. 그때 어떻게 됐었나요? 터졌었나요? 안 터졌었나요? 그때 케빈 기억은 안 터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케빈이 이 풍선에 꼬챙이를 꽂아서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실험을 해볼까요? 친구들, 당연히 터질 거라 생각을 하겠죠. 하지만 특수한 케빈의 마술을 부려서 안 터지게 할 거예요. 눈 크게 뜨고 지켜봐주세요. 먼저 케빈이 풍선에 이 꼬챙이를 한번 찔러봐야겠죠. 자, 어? 이렇게 두 손을 다 사용하면 케빈은 귀는 어떻게 막지? 모르겠다. 하나, 둘, 셋! 이렇게 꼬챙이를 찌르면 풍선이 잘 터져요. 하지만 케빈이 풍선을 하나 더 준비하고 이번엔 케빈이 꼬챙이를 찔러도 터지지 않는 방법을 친구들한테 소개해줄게요. 첫 번째로 필요한 준비물이 있어요. 짜잔! 이 유리 테이프만 있으면 돼요, 친구들. 먼저 테이프를 자,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여기서 케빈이 꼬챙이를 찔러볼게요. 그래도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친구들 눈 크게 뜨고 한번 봐봐요. 이야! 친구들 왜 풍선이 터졌을까요? 이 꼬챙이의 굵기가 너무 굵었나? 아니면 풍선의 크기가 너무 컸나? 이번엔 케빈이 자, 파란색 풍선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좀 크고 하나는 좀 작죠. 이번엔 작은 풍선으로 한번 케빈이 실험을 시작해볼게요. 똑같이 이 작은 풍선에 자, 준비한 테이프를 우이차. 자, 됐다. 케빈이 다시 한번 실험을 시작해볼게요. 도전! 똑같이 꼬챙이를 이용을 해서 자, 친구들 잘 봐요. 친구들, 케빈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작은 풍선에 테이프를 붙이니까 확실히 큰 풍선보다는 바로 터지지는 않네요. 그래도 케빈이 실패를 했어요. 바로 세 번째 실험을 시작해볼게요. 세 번째 실험도 필요한 준비물은 짠! 풍선과 양초예요. 이 양초에 불을 킨 다음에 풍선을 대볼 건데 어떻게 터지는지 친구들 잘 지켜보세요. 먼저 양초에 불을 한번 붙여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뿅! 짠! 이렇게 케빈이 불을 붙여봤어요. 바로 한번 실험을 시작해볼게요. 어떻게 되는지 눈 크게 뜨고 지켜봐주세요. 무서워!
자, 친구들 잘 보세요. 아! 친구들, 이렇게 공기만 들어있는 풍선은 쉽게 터지는데 물을 넣은 풍선은 쉽게 터지지 않는데요. 그럼 개빈이 안 해볼 수 없겠죠?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. 이야! 짜잔! 이렇게 물이 든 풍선을 개빈이 준비를 했어요. 친구들 봐봐요. 오! 이 풍선을 다시 양초에 불을 켠 다음에 한번 대볼 거예요. 어떻게 되는지 넌 그게 뜨고 또 지켜봐 주세요. 불을 켜주세요. 짠! 이렇게 개빈이 불을 붙인 다음에 풍선을 한번 대볼게요. 친구들 만약에 이 풍선이 터져서 여기에 물난리가 나면 개빈이 캐리한테 엄청 혼나고 말 거예요. 오, 그게 더 무서운데. 자,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. 자, 친구들 개빈한테 용기를 주세요. 여. 여. 자, 한번 대볼게요. 오, 진짜 안 터져요, 친구들. 아까 케빈이 풍선 한 요 정도 놓았을 때도 안 터졌는데. 자, 좀만 더 내려볼게요, 그럼. 슉, 슉, 슉. 오, 친구들 보이나요? 절대 안 터져요. 와, 이게 왜 안 터질까요? 친구들 궁금하지 않나요? 오, 그래도 세 번째 실험은 성공! 친구들, 오늘 케빈이 세 가지 실험을 했죠. 원리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? 케빈이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. 첫 번째 압정을 이용해서 풍선 터트리기를 해봤는데 한 개의 압정이 아닌 여러 개의 압정을 넣으면 힘이 분산돼서 쉽게 터지지가 않는데요. 예를 들어서 친구들도 정말 무거운 짐이 있죠. 그 짐을 한 명이 드는 것보다 여러 명이 들었을 때 훨씬 더 쉽게 들 수 있죠. 똑같은 원리래요. 두 번째 실험은 케빈이 풍선에 테이프를 붙이고 꼬챙이를 찔러봤었죠. 이때 쉽게 뻥 하고 터지지 않고 바람이 슝 빠지면서 날아가는 걸 친구들은 봤을 거예요. 그 원리는 풍선에 테이프를 붙이면 보호막이 형성이 돼서 구멍이 생겨 바람은 빠지나 뻥 하고 쉽게 터지지는 않는다고 하네요. 세 번째 실험은 풍선에 물을 넣은 다음에 불을 대봤는데 터지지 않았죠. 케빈도 정말 신기했어요.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. 풍선에 든 물이 불을 만났을 때 급격히 온도가 올라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쉽게 터지지 않는 거래요. 아, 이래서 안 터졌구나. 오늘은 케빈이 풍선을 이용한 재미난 허당 실험을 해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? 재밌었나요? 친구들도 가족과 함께 집에서 실험을 해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럼 케빈은 다음에 더 재밌는 허당 실험으로 돌아올게요. 친구들 안녕!